얘가 어디가 아픈가? 무슨 낮잠이 이러잖아. 수빈아,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밥 먹자. 우리 아들. 얘가 왜 이래? 수빈아! 수빈아! 봤어요? 글쎄, 수빈이 오늘 안 왔던 것 같은데. 와, 집에 안 들어왔나? 학교 마치고 곧장 온댔는데 애가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애가 아무데도 없어요. 아이고, 어쩌노? 그 콩알만한 게 어디 갔을까? 신고는 했나? 아니요, 아직. 신고부터 해라. 이래 농 놓고 있을 때가 아니구만. 알겠어. 수빈아. 제발 우리 애 좀 찾아주세요. 우리 수빈이 좀 찾아주세요. 숨내리십니까? 애가 없어졌어요. 온 동네를 다 찾아봐도 애가 없어요. 우리 수빈이 좀 찾아주세요. 진정하시고 자선 찾을 수 있는 걸 좀 주세요. 어떻게 우리 수빈이. 우리 수빈이 어떻게. 제발 우리 수빈이 좀 찾아주세요. 수빈이. 아주머니. 아주머니. 이리 보세요. 아주머니. 이리 보세요. 아주머니. 이분들이 수빈이 부모님이십니다. 특수대 김현수 팀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형사님, 우리 수빈이 좀 꼭 좀 찾아주세요. 그 어린 게 밥도 굶고 배도 고플 텐데 내가 밥 차려줘야 되는데. 야, 어디 친구 집에서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똑바로 찾아보긴 했어. 이틀이 지나도록 애가 소식조차 없는데 아버님은 무덤덤하시네요. 실종당일 뭐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까? 밀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여느 날처럼 수빈이가 들어왔어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 잘 갔다 왔나? 간식 줄까? 엄마 나 밖에 나가서 잠깐 게임 좀 하고 올게. 돈 좀 줘. 아니 학교에서 오자마자 무슨 또 바로 게임이고. 간식 먹고 숙제부터 해라. 어, 엄마. 나 잠깐만 하고 올게. 하고 와서 숙제하면 되잖아. 어허. 안 된다니까. 아, 엄마. 딱 30분. 그러면 딱 한 게임만 하고 와서 바로 숙제하는 거다. 딴 데로 세면 알지? 알았어. 갔다 올게. 차 조심하고. 또 늦으면 혼난다. 밥 앞에 두고 뭘 그렇게 깨작거려. 같이 먹는 사람 입맛 없게. 아니 수빈이가 아직 안 들어와서. 얘가 대체 어디 간 거야? 알아서 들어오겠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 가끔 이렇게 늦는 날도 있었잖아. 오늘은 내가 일찍 오라고 말했단 말이야. 걔가 어디 당신 말 듣는 애야? 들어올 때 되면 다 알아서 들어오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이 카레는 이거 왜 이렇게 껄쭉껄쭉해 이거? 아이고 참 씨. 그날 수빈이 형은 시간에 맞춰서 유학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왔는데 저녁이 돼도 애가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애가 아무데도 없었어요. 저희가 어떻게든 찾아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수빈이 집 꼭 좀 찾아주세요. 만약에 우리 수빈이 잘못되면 저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에이, 그게 참 재수없게. 어, 왜 그래? 뭐 금방 오겠지. 단순 실종일까요? 아니면 돈을 노린 유괴 사건일까요? 실종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협박 전화 한 통이 없는 걸 보면은 유괴는 아닌 것 같은데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근데 애 아빠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가족관계 등록부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 애가 없어졌는데 너무 태평인 것 같아서요. 애 엄마란 사람 친엄마도 아닌데 저렇게 더 날리고. 표현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봐도 좀 심하긴 했어. 그러니까요. 친아버지란 사람이 어떻게 애가 없어졌는데 저럴 수가 있죠? 그래도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거야. 자기도 애가 타겠지. 일단 애부터 찾아야 되니까 주변 탐문부터 시작해보자고. 네, 실종난 행적부터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이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긴 한데 친해지면 말도 잘하고 살갑게 구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수빈이를 잘 못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못 챙겨주는 것 같다고요? 숙제는 거의 안 해오고 준비물도 안 챙겨와서 친구들한테 빌려 쓰는 일도 많고 아직 저학년이라 집에서 이것저것 챙겨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하고는 뭐 잘 지냈나요? 애들이랑도 잘 못 지냈어요. 은혜라고 수빈이랑 짝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제일 친했어요.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별일 없겠죠? 예, 저희가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곧 돌아올 겁니다. 어떻게 진척은 좀 했나요? 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아, 수빈이가 은혜랑 친하게 지냈다고 하던데요. 네, 수빈이가 학교 마치고 저희 집에 놀러 많이 왔어요. 수빈이가 은혜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혹시 수빈이한테 이상한 점이라든가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이상한 점이라기보다는 저번에 애들이 놀러 왔을 때 애들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수빈이도 왔어? 안녕하세요. 엄마! 우리 배고파. 알았어. 가서 앉아있어. 엄마가 간식 갖다 줄게. 네. 수빈아, 오늘 교문 앞에서 만난 아줌마는 누구야? 나도 잘 모르는 아줌마야. 그 아줌마는 널 잘 아는 것 같던데? 나는 모른다니까. 근데 나 그 아줌마 전에 한 번 본 것 같아. 누가 수빈이한테 말을 걸었어? 응. 근데 수빈이도 잘 모르는 사람이래. 수빈아, 모르는 사람이랑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 네, 알아요 아줌마. 그래, 다음부터 말 걸어도 무시하고 바로 집으로 가, 알았지? 네. 수빈아,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서 다쳤니? 어디 보자. 어, 많이 다쳤네? 아빠한테 말 안 들었다고 혼났어요. 아휴, 세상에, 어떻게 애한테. 수빈이 얼굴이 엉망이길래 제가 수빈이 아버님한테 연고라도 하나 사서 보내드릴까 하고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 남은 애한테 상관 말라면서. 평소에도 수빈이 얼굴에 상처가 있는 날이 많았습니까? 볼 때마다 한두 군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나랑 하다가 아, 너 언제 찾을꼬? 아이고. 아까 애들이 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다 큰 어른이나 아나 똑같네. 에이, 이거 죽어버렸네. 아니, 그런데 그 없어진 애는 여기 자주 왔었다면서요? 수빈이요? 아이고, 가는 녀석 거의 살았지. 그렇게 자주 왔어요? 아가 7살 때까지는 지금 고모가 키워서 그런가 지금 엄마 아빠한테는 영 정을 못 붙이고 밖에서 늦게까지 놀고 아들한테는 돌리는 기라 보고 있으면 안쓰러워가. 그럼 없어진 날 보셨어요? 그날은 눈꼽히기도 못 본 것 같는데. 아, 근데 이게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데요? 수빈이가 일에 오라가거나 놀고 있으면 어떤 여자가 수빈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유, 어서 오세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요? 10,000원입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도 있는 사람이 아닌갑네. 처음 본 얼굴인데. 예, 여기 친구 집에 잠시 왔어요. 네, 수고하세요. 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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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잘 간다. 아이고, 배고. 수빈아, 집에 안 가나? 이 밤만 끝나면 갈 거예요. 근데 이 음료수는 어디서 났어? 어떤 아줌마가 주고 가던데요? 그래. 주변에 탐문을 해보니까 한 여자가 수빈이 주위에 자주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누구 짐작가는 사람 없습니까? 여자요? 혹시 당신... 혹시... 아, 그 두 달 전에 애 친엄마가 애를 보여달라고 왔었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는 못하지. 아, 10년 넘도록 연락 한 번 없다가 어디 지금 와서 애를 보여달라고. 그럼 안 보여주셨습니까? 뭐 지금 만나봤자 애도 힘들 것 같고. 아니, 자기 살겠다고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애를 보여달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해서 그냥 보냈죠. 그럼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뭐 알고 싶지도 않고. 제가 휴대폰 번호 받아놓은 거 있어요. 에이, 그런 거 못하러 챙겨놔. 아니, 그래도 수빈이 생모니까 혹시나 해서 그랬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형사님, 그 여자하고 저는 안 마주치게 좀 해주십시오. 필요하면 두 분 대질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여자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자식 남편 버리고 잘 한번 살아보라지. 여기 물 좀 주세요. 예, 갑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장수진 씨 되시죠? 네, 맞는데요. 특수수사대 최영욱 경사입니다. 아들 김수빈 군 실종 사건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뭐라고요? 우리 수빈이가 실종됐다고요? 뭐야 이거!
남편이 술을 먹고 왔으면 꿀물이라도 타야지. 냉수가 뭐야, 냉수가. 여보, 당신 지난달 카드값이 얼마 나온 줄 알아? 술값이 얼마 나온 줄 아냐고. 술값? 남자가 삽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디서 잔소리야?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해야? 구질구질하게. 뭐? 구질구질해? 애가 울면 달래주지는 못할 망정. 시끄럽다고 입을 덮어 세우는 사람이. 당신 수빈이 분유값이나 한번 제대로 갖다 줘봤어? 에이씨 진짜. 그 갖다 주면 될 거 아냐? 네가 이러니까 남자가 밖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씨. 어휴,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 건데. 참, 씨, 내가 미쳤지. 너 따위랑 결혼을 해가지고. 뭐라고? 당신 정말 말 다 했어? 에이 이놈의 집구석. 씨, 내가 나가든지 해야지 진짜. 여보,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아이고. 그 사람 결국 이렇게 일칠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 사람 저랑 살 때도 수빈이 분유값 한번 안 갖다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애한테 관심이나 있었겠냐고요. 최근에 수빈이 보러 학교나 집 근처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갔었어요. 요새 이상하게 자꾸 꿈에 수빈이가 보이고 수빈이 또래 애들만 보면 자꾸 눈에 밟혀서. 예, 음료수도 마셔가면서 해. 아줌마 누구세요? 아줌마 그냥 동네 아줌마야. 네가 너무 이뻐서 아줌마가 음료수 사주고 싶어서.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말고 일찍 들어가야 된다. 알았지? 이상한 아줌마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애 아빠가 워낙 불같아서 툭하면 애를 때려서 걱정도 되고. 사건 당일에도 수빈이 보러 가셨나요? 아니요, 그날은 가게 일이 바빠서 못 갔어요. 형사님, 우리 수빈이 꼭 좀 찾아주세요. 못난 어미 만나서 그 어린 것이. 어머, 정말 미안해. 한두 번도 아니고. 수빈이는? 애 아빠가 데리고 있어. 수진아, 나도 이제 더는 힘들어. 언니, 미안해. 자꾸 손 벌려서.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고. 이게 몇 년째야. 언제까지 내가 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거니. 언니, 미안.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지금 당장 어디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 아빠도 저렇게 있으니까. 수진아, 그 인간 진짜 답이 없어. 계속 이렇게 있어봤자 너한테도 수빈이한테도 득될거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떡해. 그래도 수빈이 아빠인데. 그 인간 바람도 피운다며. 그냥 이혼해. 우리가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괜찮지만 그럼 우리 수빈이는. 이렇게 이혼하면 애 데리고 나오지도 못해. 나 우리 수빈이 없이 하루도 못 살아. 언니, 수빈이는 좀 크고 나서 보면 되잖아. 그래도 자기 새끼인데 그 인간이 어떻게든 키우겠지. 안 돼, 안 돼. 어떻게 수빈이를 놔두고 나와. 안 돼. 너 이렇게 살면서 수빈이 키워봤자 수빈이한테도 안 좋아.
차라리 네가 경제적으로 자립한 다음에 수빈이 데리고 올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안 그래? 새 출발하는 거 잘 생각해봐. 그게 수빈이랑 네가 사는 길이야.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그 인간은 집에 돈 한 푼 안 갖다 주지. 친정에는 더 이상 도움받기 힘들지. 그래서 수빈이가 초등학교 가면 보기로 하고 이혼했어요. 이혼할 때도 어찌나 악담을 퍼붓던지. 그럼 최근에 수빈이 보러 오기 전까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랑 이렇게 저렇게 얽힌 사람들 알아서 우리 헤어지고 나서 수빈이를 고모집에서 키웠단 거랑 최근에 재혼하고 다시 데려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군요. 혹시 주변에 원한 가질 만한 사람 없으세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형사님, 우리 수빈이 꼭 좀 찾아주세요.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제 탓이에요. 제 탓. 형사님 부탁드릴게요. 꼭 좀 찾아주세요. 아직 실종 어린이집에는 아무 연락이 없나? 예. 금품을 요구하는 연락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유괴 사건은 아니고 단순 실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단정 지을 수가 없죠. 아동 성범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괴범이 일부러 연락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변 탐문을 해보니까 명랑했던 애가 최근엔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고 얼굴 여기저기에 상처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전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아이가 하는 사소한 실수도 못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타이르기보단 때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이라. 애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전부인도 아이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사정상 떨어져 있긴 했는데 아이 얼굴에 생긴 상처를 보고 자기가 직접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육권 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아이를 숨겼다. 아이 아빠는 그렇게까지 아이한테 애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꼭 아이한테 애정이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전부인과 감정이 안 좋으면 키울 능력이 안 되면서도 아이를 놓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긴 부모 감정 때문에 아이를 희생시키는 경우도 많죠. 전부인이랑 김주현 씨 계속 주시하고 통화 기록도 함께 알아봅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빈아,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니? 아들이 실종됐는데 어딜 저렇게 돌아다니나? 낳아놓기만 하면 저절로 크는 게 자식인 줄 아나? 이거 냄새가 폴폴 나는데. 자, 블러쉬입니다. 야, 잠깐만요. 이거 재성이 썼잖아. 에이스 포카입니다. 이건 내 거. 아, 참. 오늘 왜 이렇게 끝발이 안 붙어?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오늘은 카드패가 잘 안 붙나 보죠? 당신은 또 누구?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아니, 형사님 여기는 어떻게? 김주현 씨 말로 아들을 잃어버린 분이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수빈이가 실종되던 날 어디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날도 카드 치고 있었어요? 아니, 뭐... 그날 낮에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그 연락이 와서 잠깐, 아주 잠깐! 하긴 아들이 실종됐는데도 요구하러 가신 분이 뭐 있을 때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누가 증명해 줄 사람 있어요? 아니, 제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 사실 친구들이랑 친목도 한다고 살짝 좀 한 거 가지고 지금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막말로 제가 제 아들 납치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당신 애 아빠 맞아요? 이거 점잖게 대해주려고 했더니 이 사람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수빈이 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붙어 있었는데 특별한 단서를 못 찾았습니다. 의심 가는 사람이 없냐고 부모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들은 모른다 그러고 주변 탐문에도 별다른 단서도 없고 참 이거 답답하네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 지금 단서 근처에서 맴돌고만 있는 느낌이야. 네, 저는 지금 실종된 지 5일째 되는 김수빈 군의 집에 나왔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며 애타는 어머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아들 사진입니다. 우리 수빈이를 보신 분은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빈이 데리고 계신 분은 제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밥이라도 제때 먹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빈이, 우리 수빈이. 어, 여보, 여보 왜 이래? 여보, 클로즈. 여보, 괜찮아? 여보, 조심하려. 어? 아씨. 이렇게 장난 전화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쪽 애가 실종당해도 이러실 겁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어디서 보셨다고요? 뭐라고요? 꿈에서요? 아니, 당신 뭐야, 얘! 에이, 이거 방송 나가니까 제보는 많이 들어오는데 열통이면 열통이 다 장난전화구만. 아, 이거 이래도 됩니까, 이거? 그래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다 정말 중요한 제보가 들어올지. 하필이면 이경장이랑 오순경 교육받느라 일손도 없는데. 실종사건이라니원. 통화기록 나왔습니다. 어, 그래. 뭐 좀 나온 거 있어? 예. 제가 통화기록 뽑는 김에 이현선 씨 것도 같이 뽑았는데요. 최 형사, 이현선이면 새엄마? 예.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이, 뭐가 이상한데? 김주현과 정수진은 말한 알리바이와 통화 기록이 모두 일치하는데 이현선은 수빈이가 학교를 마칠 시간에 동네에서 운동을 하고 귀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각에 다른 지역에 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지역? 예. 여기 보십시오. 오후 4시경 경주까지 가 있었습니다.
범죄에 갔었다. 그럼 그날 남편이 차를 썼으니까 이현선 씨가 경주를 갔다면 집 근처에 시위버스를 이용했을 거야. 시위버스 터미널. 실종 당일 시위버스 터미널 CCTV 확인해 보도록 하고 통화 기록에 떠 있는 지점에 있는 CCTV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해. 아침 인사.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좁혀가 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분명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동을 했을 텐데 이상한데? 사무소 앞이라 이런 시골까지 갔을 리는 없을 텐데. 아니 이건 수빈이가 실종된 날 오후 3시에 어디 있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현선 씨가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시간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걸 보시죠.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을 시간에 이현선 씨가 경주에서 동생하고 통화를 하셨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건... 그리고 저희가 또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요. 거기 핸드폰 들고 계신 분이 이현선 씨 맞죠? 시골 면사무소 앞에서 운동하라고 올라오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수빈이, 더 이상 찾을 필요 없어요. 제가 죽였어요, 수빈이. 뭐라고요? 자, 돌아온 싱글을 위해서 건배! 건배! 이왕 한 거 잘 살지. 이혼은 왜 했대? 남자는 말이야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전에 마누라는 영 아니더라고. 내가 딱 너 같은 여자를 만났어야 했는데. 내가 옛날에 너 많이 좋아했던 거 알지? 또 속이 없는 말 한다. 야, 네가 내 좋아한 게 아니라 내가 더 네 좋아했거든. 진짜 애 많이 태웠다. 그때 운명을 따랐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안 할 텐데. 그치? 참, 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으니까. 이런 시련이 있어야 옆에 있는 사람 중요한 것도 아니다. 다 겪어야 할 텐데 거야. 말이나 못하면. 한잔 먹자, 그랬어. 안녕하세요. 얘가 김수빈 내 아들이야. 네가 수빈이구나. 아빠 닮아 잘생겼네. 당연하지. 누구 아들인데. 근데 애가 숙기가 좀 없습니다. 애 있다고 왜 안 했는데. 내가 애 딸린 호라빈 걸 알면 네가 날 만났겠냐?
신혜등은 웨딩드레스 진짜 예쁜 걸로 식장도 최고급으로 해줄게. 내가 진짜 못 살아. 못 살기 뭘 못 살아. 그거 봐. 우린 보란 듯이 잘 살 테니까. 어, 고기 탄다. 어, 수빈아 빨리 먹어 고기. 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착각이었죠. 결혼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어요. 김수빈, 어질러픈 거 빨리 다 치워라. 야, 김수빈! 너 엄마 말 안 들려? 치우라고! 아,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아침부터? 아침은 무슨, 벌써 2시다. 당신 일 안 해? 일할 생각이 없는 거가! 아이고, 그 잔소리 참...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야, 김수빈. 이거 빨리 다 안 치워? 내가 이 집 식모가! 예빈의 새끼를 뭐하러 제대로 된 게 없어, 진짜!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왜? 내가 틀린 말 했나? 어휴, 이걸 그냥, 씨. 치려고? 우리 쳐라. 쳐봐라! 내가 너 상대해봤자 뭐하겠냐? 근데 이 새끼는 아침부터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재수없게. 아유 씨! 아빠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나가라 임마! 야, 너는 잔소리 그만하고 애 간수나 잘해라.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진짜! 엄마 잘못했어요. 나가라 얘가 왜 나가 진짜. 니가 너가 만들어 봐라. 아유 씨. 이거는 진짜 딱 대박인기라. 어, 요거는 커팅 다 된 거고. 이제 그 가사 다이아몬드 원석만 들고 오면 게임 오버. 야, 근데 확실하나? 나는 정확한 정보만 갖고 온다. 딱 들어봐도 돈 좀 낼 것 같지 않나? 어? 뭘 그렇게 소곤거리냐? 사내 새끼들이. 어, 주연아 왔나? 주연아 우리 재테크 한번 해볼래? 재테크? 뭐 좋은 아이템이라도 있냐? 주연아, 니 요새 금값 오르는 거 봤지? 근데 금값은 오를 대로 올랐거든. 그 다음은 뭐겠노?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그러면 이게 다이아몬드야? 동현아, 그 어디라고? 코드 뭐? 아, 무식한 새끼! 코트 디브 아르. 뭐? 그게 뭔데? 아, 그 다이아몬드 원석 나오는 데인데 동혁이가 그쪽에 많은 사람이 있다네. 그래가 뭐 원석을 완전 싸게 들고 올 수 있다고. 가지고 와가 커팅만 제대로 하면 몇천 배 몇만 배를 한다. 그럼 완전 대박 나는 거지. 근데 이런 정보를 주연이 이마한테 깔려줘도 되나? 이마 이거 돈도 없어 낀데. 야씨, 야 어깨는 뭐가 없어? 내가 옛날에 김주현인 줄 아는 모양인데 아니거든. 근데 그 확실한 정보야? 내가 니한테 뭐 한다고 거짓말하노? 다이아몬드?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으로
투자를 했다고? 이게 이제 귀까지 먹었나? 좀만 기다려봐. 동현이가 이번엔 확실하다고 했어. 확실해? 똑같은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머리가 다 똑같지? 그 돈은 벌써 아프리카로 갔어. 이제 원석 오는 것만 기다리면 된다 이거야. 그 말을 어떻게 믿는데? 어떻게 믿냐고! 이게 진짜! 야, 너 아직도 연애하는 줄 알아? 이게 어디서 서방님한테 되들어 되들긴. 아, 나 참 기가 차서. 뭐라고? 니가 통 안 되나? 아, 이 새끼 어디로 잠수 탕기고. 일단 알겠다 그래.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다이아몬드가 없어졌다고? 동현 그 새끼가 우리한테 사기쳤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금마가 우리 돈 갖고 튀었다고. 야 이 새끼야, 너도 같은 편인 거 다 알아. 뭐라노 좀 나봐라 좀. 지금 내 투자 돈 얼마인 줄 알고 나노 소리가. 남이 속 타는 것도 모르고 진짜. 그러면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되겠냐, 다 날렸죠. 이 동해 드름이 새끼 진짜 사기 칠 데가 없어 우리한테 치나 진짜. 아씨. 이제 우리 어떻게 하노? 전세금 다 빼줬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고! 나봐 이거 씨. 아 진짜. 아. 먹어. 왜 안 먹어? 알았어요. 먹을게요. 빨리 먹어. 이게 어디서 발뺐다? 야, 니도 내가 우습게 보여? 내가 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차라리 없어져버려. 없어져버리란 말이야! 무슨 일인데 바쁜 사람은 어라 어라 그러노? 현태야, 큰일 났다. 누나만 잘 들어라. 뭔데? 수빈이가 죽었다. 아, 장난치지 말고 빨리 얘기해라. 그냥 몇 대 때렸는데 애가 정신 잃고 쓰러지길래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것 같아갖고 내가 그냥 재웠거든? 근데 죽었다. 아니 뭘 어떻게,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애가 죽는데? 경찰에 신고는 했나? 경찰에 신고하면 나 잡혀갈까 애가. 내 인생 망쳐내린나. 절대 그렇게는 못한다. 그니까 네가 내 좀 도와줘. 내가 수빈이는 이 가방에 넣었거든? 아이씨, 누구 인생 망칠 일 있나? 어? 난 잘 모르겠으니까 누나 알아서 하고. 그래, 난 여기 온 적도 없고. 어, 그래, 난 이것도 모르는 일이다. 어? 난 갈 테니까 다시 연락하지 마라. 현대야! 현대야! 여보세요? 콜빈이죠? 여기 삼정동인데요. 차 한 대만 보내주세요.
아, 제가 급해서 그랬는데 화장실도 다시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네. 여보세요? 현태야, 나 혼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제발 좀 도와주라. 하나밖에 없는 누나잖아. 내가 이불로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현태야! 현태야! 뭔데 이렇게 무거워요? 혼자 갈 수 있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만 가보세요. 예, 수고하세요. 닮았는지 노는 것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당신 애들 좀 잘 챙겨. 나갔다 하면 하멍차사야, 하멍차사. 배고픔 지가 알아서 들어오겠지. 먹어, 얼른 먹어. 됐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라지만 이럴 수가. 놔놓고 나 몰라라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만 있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아이한테 왜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애한테. 처음에 수빈이 아빠가 수빈이를 막 때리고 그럴 때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안 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사람과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힘들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만. 당신은 아이한테 분풀이를 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약한 애한테 말이에요.
수빈이만 없으면 더 행복할 것 같고 그럼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면서 그 아이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당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은 수빈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김주연 씨가 만든 겁니다. 수빈이는 그 희생양일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 애는 혼자 죽은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없게 됐구나. 엄마가 미안해.